이게 뭐죠? 왜 나 소름이 끼치지? 진짜? 야, 이분 얘기를 너무 듣고 싶어요, 저는. 선영 누나가 하는 얘기니까 예,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멋있잖아요 거기서. 그러니까 산들 씨가 그런 느낌. 노래할 때 두 분이 노래하시 여자를 챙겨주는 그 눈빛이랑 제스처가 와 진짜 신사 같다 그래야 되나? 네. 오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길의 끝에서 내 꿈을 길어. 안녕하세요, 선생님입니다. 네, 지금 뭐 안동 온 김에 선영 누나 가게에 들려가지고 밥을 좀 먹고 가지고 신세를 지러 왔습니다. 사람들이 그럼 무대 위에서 쇼맨십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? 이번 주로 잘하시겠는데? 다시 찾아와 했는데 무대 위에서 신나는 모습도 한 번쯤은 뭐 그거? 응가? 이거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노래를 하면서 의문이 들 때가 많잖아요. 누나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샤하샤 해주고 너무 잘한다 해주니까 진짜 내가 그런가? 약간 가끔 그런 식으로 나도 이제 힘이 되고 더 잘해야 돼. 우리 이건 이제 진짜 맞아요. 책임감을 가지고 맞아요. 다음 주 목표는 우승입니다. 네. 아니야? 너? 아닌가 봐요. 하자. 아 예.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 서로의 쉴 곳이 되어 서툴고
되지 않게 네.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